권오봉 여수시장이 공공비축 미국 매입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4일 올해 여수시 공공비축 미국 첫 매입이 열리는 율촌면 조화 농협창고를 찾아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수매 현장을 살펴보고 출하 농업인과 농협 관계자 종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권 시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과 가을 장마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중한 결실을 일궈낸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4일 율촌면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22개 수매 현장에서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1,434톤을 매입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차제 출하 유도로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벼을 출하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입니다.